집권 7년 차에 접어든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친구 찾기에도 재미를 붙인 것 같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사실 김정은은 세계의 왕따였잖아요. 또 사람들이 왕따시켰고 스스로 또 왕따를 자처를 했는데 요즘 와가지고 다 팔로잉이 늘고 있습니다. SNS처럼. 그럼 뭐 트럼프도 했다고 심지어는 지금 뭐냐면 오히려 아베도 나도 좀 팔로잉 받아줘 좀 이러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온라인에서 지금 팔로잉이 됐고 서로 이제 마파를 한 것 같아요. 우리 남한하고 북한이 마파를 한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4월 27일이죠. 그때쯤 되면 이제 오프라인 모임, 이른바 현피를 푼다 그러나요? 오프라인 모임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4월 27일 날 그 정상회담 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 생일이거든요. 저 소름 끼쳐. 아, 소름 끼쳐, 진짜. 내가 이걸 예상하고, 55년 전에 이걸 예상하고. 이럴 편하고. 이거는 정말 너무 과격한 홍보예요. 김정은이 그러니까 김중건 생일 축하로 지금 남한에 내려온 거야. 생일 얘기하시니까 6.25가 끝난 휴전협정일이 언제죠? 기억나세요? 7월 17일. 제가 저도 그러면 53년. 53년 7월 27일인데 그렇게 정확히 제가 아시네. 63년 7월 27일이 제 생일입니다. 우와. 그래서 제가 휴전을 시키고 난 다음에 우리 안 의원보다 한꺼발 높은 게 53년 7월 27일이 제가 귀 빠진 날입니다. 우와. 저 생일 받으시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생일 얘기를 괜히 해가지고 휴전에 간 게 아니라 다들 조용하세요. 저 4월 19일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4.19 혁명. 자, 정상회담 뭐 정례 의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야죠. 그렇죠. 이제 뭐 친구 이 자칫 한반도 운전 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을 하려고 했는데 또 몰아왔는데 김정은에게 뺏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지금 이제 정상회담은 4월 27일 딱 1박 2일도 아니고 당일로. 그러니까 판문점에는 우리 측 평화의 집. 그다음 이제 북측에 하면 통일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데 우리 측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북한 김씨 왕조 가운데서 이제 최근에 왕이 된 김정은이 아마 남한을 방문하는 최초의 일이 되지 않을까 네. 합니다. 어찌됐든 남북한이 이번 기회를 굉장히 뭐 국제사회 알리기 위한 좋은 이벤트로 삼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뭐 청와대나 뭐 북이나 굉장히 그 필요로 하는 이해관계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현재 문제는 실질적인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 겁니다. 남북한 사이에. 네. 그렇죠. 어쨌든 이번에 이제 그 원로 자문단에 합류를 하시면서 원로는 빼고요. 민주평화당이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통일에 대한 생각이 같기 때문에 이제 모셨다 뭐 이렇게 배경 설명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핵무기는 김정은한테는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전략 자산이거든요. 근데 이 비핵화를 얘기하는 이 김정은의 머릿속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가? 그다음에 김정은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